그런데 오늘 지휘를 맡았습니다. 감독 이름이 레오니 전지현이시죠? 네, 박윤진 감독하고요. 아마 촬영 감독 최승영 촬영 감독이 같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저를.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지휘를 맡아도 되냐고. 완전 꼰대 소리 들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해보겠다고 제가 네, 했습니다. 레오니 전지현 감독님, 네. 이렇게 원래 그 게임 유저 아이디 이름은 길게 써요? 네, 보통 이제 보통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렇게 짧게 쓰잖아요. 여기는 뭐 일종의 서술 구조던데, 뭐 레오니 전지현 무슨 누구는 밥은 둘째는 밥은 줘? 뭐 네. 아이디는 6글자까지 만들 아, 수가 있고, 길드명은 아마 8글자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무식해서. 네, 최승현 감독. 네. 두 분이 뭐, 영화과 동기이시거나, 뭐,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동기 맞고요. 저가 군대를 다녀오니까, 이제, 네. 아직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네, 있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알게 돼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 좀, 여기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RPG가 뭐예요? RPG가 네. 롤플레잉 아, 게임이라고, 롤플레잉 네, 게임. 역할 놀이를 아, 하는 네네. 아, 게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알겠어요. 네.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캐릭터를 자기 역할처럼 만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임인 거죠. 네. 그러면 RPG 말고 요즘은 어떤 RPG 아닌 게임이 있어요? 네, 뭐 FPS 그 흔히 말하는 총게임이라고 아, 네. 어른들께서 총게임이라고 하시는 게임이나 전투. 예, 네. 전투 게임 요즘 유행하는 배틀그라운드라던가 아. 게임 방식이 약간 변화돼서 많이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볼 거예요. 미리 찾아보고 나올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르는 상태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큼 궁금하시거나 뭐 또는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거나 그러실 텐데 우리 박윤진 감독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무식한 질문인데 일렌시아라는 게임을 이게 사실 복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다큐잖아요. 그냥 이게 정말 무식한 질문인데. 본인이 일레이시아 게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 복원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과거 10년,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이 예를 들어서 개발이 안 돼서 이게 묵혀져 있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건 게임 업계에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게 된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인지. 네. 저는 제가 오랫동안 해온 게임이고, 이제 이 네.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아. 게임 업계까지도 생각을 사실 못했고, 이 게임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뭐 마음에서. 다큐로 만들면 그런 데좀 일조할 수 있거나 또 여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이번 다큐를 일렌시아 게임을 RPG 게임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미디어적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전술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환기시켰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 다큐멘터리 처음 찍을 때도 뭐 개봉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네. 목표가 일레니시아를 바꾸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진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텝이 저한테 위원장님은 뭐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내가 나는 뭐 다마고치 이랬거든요.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참. 아, 왜 다마고치가 갑자기 없어졌지? 나 그때 저도 한 30대 때인가 30대 말에는 다마고치가 일본에서 와서 막밥 주고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죽여버렸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말씀드린 건 그런 마음과 비슷한 거 아닐까? 과거에 내가 또는 우리 세대가 뭔가를 향유했거나 공유했던 것들이 갑자기 뭔가
적용치 않은 이유로 없어진다면 그런 문화나 그런 트렌드를 다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건설하대요. 사람들을 모으고. 네. 그래서 박윤진 감독이 나중에 정치를 하면 되겠더라고. 그게 너무 건너뛴 얘기 같죠. 사실 그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최감독 같은 맥락이죠.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정말 약간 네, 특정 주제를 갖고 사람 모으고 같이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그리고 이거 저 넥슨 간담회 만들었잖아. 네. 그렇잖아요. 독특한 거잖아. 네. 자기 주장이 세.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는 컴퓨터 게임을 전혀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얘기겠구나. 꼭 게임 얘기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뭔가 하나의 그것이 정치적이지 정치적이지 않든 뭐 상관없이 하나의 의지를 갖고 세상에 돌파하는 뭔가에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얘기겠군. 맞습니까? 이런 얘기가? 네, 제가 여자 간담회 준비를 하면서 네. 아, 정치인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네, 하는 그렇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네. 이런 뭐 그 게임을 바꾸려는 의견도 뭐 찬성 반대파가 있고 그걸 제가 중재를 해야 되는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정치인은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었던 아니,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 게임 개발하시는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나 게임 플레이어가 게임 뭐라고 하죠? 그 게이머 유저 이제 네. 게이머들도 정치권에 좀 많이 나가지 않나요? 이게 문화부 이런 데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유저들의 이견과 의견을 막 종합하고 같이 중재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런 모델? 이런 것들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촬영은 이게 더 사실은 클로즈업이 많고, 네. 네. 주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컴퓨터 화면이 많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졸업영화로. 네. 가볍게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네. 촬영에 많은 투자를 해서 사실 촬영적으로는 뭔가 미학적인 부분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은 하는데 네. 캠코더를 두 개인가? 네, 많게는 하나 아니면 많게는 두 개를 들고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네. 그때 맞춰서 촬영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는 굉장히 많고 네. 조건에서 편집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편집은 그렇죠. 이쪽이 너무 힘을 많이 썼고 저는 이제 네.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하지 않고 어디서 네. 누구와 만난다 혹은 그렇죠.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날 나와라 해서 네. 그래 만나자 한 다음에 그 찍을 줄 알았더니 그거 안 찍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두근두근 거리면서 찍으니까 아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과 동시에 네 약간 좀 힘든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뭐 최대한 그 저희가 정말 계획이라는 게 없었던 촬영들이어가지고 네. 제가 편집을 할 때 많은 소스를 최대한 쓸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찍어달라고 네. 혼자 막 2캠, 3캠을 다 세팅하고 따로 핸드헬드로 인물들 얼굴 따고 다니고 그렇게 노력을 해줘서 편집할 때 부족한 소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천인들 아니 그 다큐멘터리가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나니까 그렇죠. 항상 그게 원칙이잖아요. 일단 남겨놓고 또 뭐가 새로운 게 생기면 찍어놓은 걸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네 여기 네 저랑 비슷한 뒤에 보신 분들이 비슷한 연배시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네. 지금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과학자고요. 네. 근데 약간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96, 97부터 사실상 이 온라인 게임의 스타트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액토즈 소프트라고. 네. 그리고 또 군대를 갔을 때 이제 통신대에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노리텔이라든지 포레스티아라고 아실 거예요. 그쪽 시험 그쪽에서 이제 DBA라는 서버 A 쪽에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이런 디지털 비디오를 관리를 하고 동시에 소통을 하시는데 관리자들이 소통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힘의 논리인데 SK라든지 KT라든지 LG라는 거대한 자본들이 2003년까지 2006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자기들이 네트워크 서버를 놓고 자기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힘에 돌려서 한 달에 회선료가 600에서 1000만 원까지 나가요. 근데 관리자를 10명을 두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2000만 원이 넘게 나가겠죠, 당연히. 한 달에. 그래서 힘에 돌려서 결국은 DBA들이 실직을 하고 그 서버들이 IDC라는 거대 직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후에 관리자들의 소유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외주가 시작됐죠. 넥슨도 사실상 거기에 굴복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질문하신 게 아니라 배경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그 배경을 설명해서 약간 컬멘트인데, 네. 차후에 이게 지금은 이제 유저와 관리자였는데, 그 사이에 진검다리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대기업의 논리가 적용된 거거든요. 산업 자체가. 저는 이제 중간에 대학원을 가면서 과학자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제 제가 이 종사했던 직업에 있던 놀이텔이라든지 그런데도 지금 감독님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런 일까지.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차후에는 한 그쪽을 좀 더 분명히 지금 회사와 유저 사이가 아니라 그 위에 더 큰 세력들을 좀 한번 보시면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체는 인더스트리를 조금 더 내부적으로 관찰하는 다큐멘터리를 더 한번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얘기를 꾸렸으니까 그 유저 커뮤니티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산업과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산업 논리가 어땠는가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너무 하고 싶죠. 사실 여기에는 일렌시아 얘기밖에 담지 못했지만 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이제 기회가 되면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노사 노조 얘기 네. 다큐멘터리에서 노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저 최정현 감독 최정현 감독이 지금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면은 다음 작품도 내가 같이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 같아요. 선생님 찜해놓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이거 진짜 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작품 상탄 거 아시죠? 들꽃에서 민들레상 탔고요. 민들레상이 사실은 다큐멘터리 신인상이에요. 신인 감독상인데 이거 올해는 사실 신인 감독상 딱 맞는 분이 탔어요. 그 전에 신인 감독상 줄 때마다 늙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름 민들레상을 바꿨지만 이번에 정확한 그 분이 상을 탔습니다. 근데 상을 탔는데 저는 사실은 그 심사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제 과정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작품 알았고 그래서 욕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근데 내가 다 좋은데 그 일렌시아도 제가 처음에 발음을 잘 못했어요. 알렌시아 못했어. 근데 그 일렌시아를 그 게임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가 지금 시리아에서 난민이 죽어가고 뭐 유럽에서 지금 극우 세력이 분동하고 이러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젊은 스태프들은 저한테 화를 냈죠. 그런 식으로 요즘 얘기하면 들꽃 영화상 위원장 잘린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다고 등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무슨 당의 그 대표가 젊은 친구가 되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정치적 사회적 이런 갈등이 많은데 일렌시아 컴퓨터 게임을 복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우리 박 감독은 어떻게 답변을 일렌시아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일렌시아랑 뭐 넥슨에 있는 일렌시아랑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그 어떤 연대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소재가 무엇이든 저는 메시지가 있었어서 제가 그 답을 끌어낼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폴란드 바엔사가 노동운동으로 연대를 했다면 지금의 세계의 젊은 세대들은 게임으로 연대할 수 있는 거죠. 연대를 해서 뭔가 정치적인 자기의 입장들과
조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법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어요.